조국 신정아 수사할 때 윤석열은, 신정아 수사할 때 윤석열은. 시간 강사 임용에 허위 학력 낸 신정아, 윤석열 직접 수사 끝에 업무 방해죄 유죄. 재직 증명서 논란 이전 사례를 보니 게임산업협 담당자들 김건희 모른다. 윤석열 후보 비상근 기획이사 김건희 주장 고수. 위조라면 허위 사실 공표 가능성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배우자 김건희 씨의 한국게임산업협회 재직 증명서 논란에 대해 자문과 조언을 하는 비상근 무보수 명예직 이사였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는다. 윤 후보는 16일 민주당은 협회가 2004년 법인화됐는데 어떻게 이사를 2002년부터 하느냐고 한다. 협회가 법인화되기 훨씬 전부터 연합회 형태로 존재했다. 거기 협회에 있는 분들도 아내를 알고 있었다. 어쨌든 그 단체로부터 발급받은 것은 명확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당시 김 씨에게, 김건희에게 기획이사라는 직함을 줄수 있는 협회장, 기획이사 직책이 적힌 재직증명서를 발행한 부서장, 법인화 이전 연합회 때부터 주요 실무를 맡은 전직 협회 간부, 초대 협회장 모두 김건희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재직증명서 발급 부서장 임아무개, 당시 사무국장은 이날 김씨 근무 여부를 재차 묻는 한겨레 그 사람 김건희 모른다고 말했다. 그는 전 협회장들도 가장 오래 근무한 사람도 기억이 없다고 했다. 김건희 씨가 같은 건물이라 친하게 지냈다고 했다는데 친하게 지냈으면 이름을 알거 아닌가. 나는 그 사람 김건희 만난 기억이 없다고 했다. 대학 교원 임용 허위 이력 제출은 사문서 위조 및 업무방해죄 처벌 대상이다. 윤석열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근무하던 2007년 신정아 학력 위조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서부지검에 파견됐다. 신정아는 허위 이력서를 제출해 여러 대학 시간 강사 등에 임용됐다. 허위 이력서를 뒷받침하기 위해 위조된 학위 서류를 냈다. 대법원은 허위 소명 자료를 제출해 업무 담당자가 나름대로 충분히 심사해도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죄가 성립한다며 유죄를 확정했다. 김건희의 재직 증명서가 위조됐더라도 2014년에 제출한 것이어서 사문서 위조 및 업무 방해죄 공소시효는 지났다. 하지만 법조계 일부에선 위조가 사실일 경우 이를 거듭 부인하는 최근 행위는 공직선거법의 당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본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위조됐다면 이재명 무죄 판례 오세훈 불기소 사례에 비춰볼 때 이번 건은 제기된 의혹 해명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볼수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경기지사 시절 기소된 사건에서 토론회 등에서 의도적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말한 것이 아닌 이상 처벌해선 안 된다고 선고했다. 윤석열 쪽은 증명서를 위조했다면 몰라도 정상적으로 발급했으면 허위가 될수 없다고 주장한다. 윤석열 말처럼 재직 증명서가 정말로 협회에서 발행됐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윤 후보가 검찰총장이던 시절 기소가 이루어진 조국 전 장관 아들 허위 인턴 경력 확인서 발급 사건을 전례로 삼을 수 있다. 최강욱 변호사, 현 열린민주당 의원이 경력 확인서를 발급한 것은 사실이지만, 검찰은 조전 장관 아들이 인턴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허위 경력 확인서로 대학원 업무를 방해했다며 기소했다. 김건희 역시 기획이사로 근무했다는 것을 당시 협회 간부들은 기억하지 못한다. 설령 누군가 발급해 줬더라도 그 내용이 허위이거나 부풀려졌을 가능성이 있다. 최 의원은 지난해 총선 기간 인턴 경력 확인서 허위 작성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는데 검찰은 이 역시 허위 사실 공표죄라며 최 의원을 기소했다. 김남일, 박지영 기자.